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이제는 조금 잠잠해진 무료 리미티드 로블록스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로 특정 게임에서만 무료 리미티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방법을 고안했지만 해커들이 이것들을 모두 망쳐버렸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원래는 시간 맞춰 열리는 무료 리미티드를 아이템 상점에서 구매 버튼을 눌러서 얻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UGC 리미티드를 거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도입되었어. 무슨 말이냐면 로블록스에서 콜라보 이벤트를 할 때 콜라보 게임에서만 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잖아. 이걸 일반 제작자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실제로 점프맵을 깨면 무료 리미티드를 주는 게임들이 많이 생겼었어. 그런데 이 업데이트가 적용되자마자 문제가 발견되었어. 해커들이 무료 아이템들을 순식간에 가져가 버린 거지. 기대하며 이벤트를 열었던 제작자들과 아이템을 얻을 생각에 열심히 점프맵을 오르던 유저들이 목표에 당도하기도 전에 아이템이 모두 사라진 거야. 해커들이 해킹툴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가져가 버린 거지.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테스트해봤더니 아이템의 아이디를 어떤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해. 사실 무료 리미티드는 만들 때마다 개당 20로벅스씩 제작자가 선불로 내야 하고 무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자신의 아이템과 게임을 홍보하지도 못하고 그냥 해커들이 가져가버리면 진짜 손해가 막심하지. 그나마 로블록스가 바로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가져가는 기능이 중단되었고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 나중에 이 기능을 다시 업데이트한 다고 했지만 보안을 강화한다고 했던 것들에 비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